시각 장애인들도 스마트 기기로 비장애인들처럼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경미 씨가 서울역에서 봉천역으로 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봉천역으로 가는 방법을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잘 모른다며 그냥 지나칩니다. 이때 먼저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청년입니다.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도와주겠다고 거듭 말하자 반신반의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봉천역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지를 확인한 시각장애인 청년은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검색하며 경미 씨에게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4호선을 타고 사당역으로 가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4호선을 탈 때 5-3번 출입문에서 타면 환승할 때 편할 것이라는 상세 정보까지 줍니다. 경미 씨는 자신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활용하는 시각장애인 청년에게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봉천역으로 출발합니다. 시각장애인도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세상과 가깝게 소통합니다.